이게 지금 로즈마리 입꼬지 해준 건데 얘는 이렇게 생겨서 지금 잘 된 걸로만 이제 흙에다 옮겨 심어 줄 건데요. 얘는 못 쓸 것 같아요. 못 쓸 것 같으니까 빼고 괜찮은 걸로만 한번 골라볼게요. 뿌리가 난 것들. 신기하게도 이렇게 뿌리가 다 나서 이런 것들은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잎이 지금 얘도 싱싱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뿌리가 이렇게 다들 났다는 거. 그리고 얘도 지금 싱싱하지 않아서 얘는 완전 싱싱해요. 완전 싱싱하고 그래도 심어놓은 거에서는 다 이렇게 뿌리가 다 나왔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흙에다 심어줬을 때 얼만큼 성공적일지는 얘네는 다시 물에다 꽂아주고 그리고 이쪽 것도 한번 볼게요. 얘는 살아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얘는 다 싱싱해요 지금 보니까 뿌리도 깨끗하고 이쪽 거는 엄청 싱싱해요.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심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. 엄청 싱싱하게 잘 자라서 일단은 얘네들을 흙에다가 심어줄게요. 얘를 먼저 심어볼 건데 몇 개를 심어볼까요? 세 개를 심었고요. 그다음에 얘는 이게 처음에 로즈마리 사왔던 그 화분인데 이렇게 다 잎들을 잘라내고 났더니 줄기들이 뿌리하고 살지 못해서 일단 다 까맣게 썩어낸 거를 뽑아내고 잎꽂이로 해서 살아난 것들을 여기다가 다시 심어주겠습니다. 길이를 다 맞춰서 맞추고 좀 대주고 그래서 공기 흔들어가게 자리 잡아주고 자, 이렇게 두 개 해놓고 야옹이님 오셨어요? 어떻게 하라고요? 응? 왜? 풀 뜯어먹을 거야? 영아 풀 뜯어 먹을 거야? 다 심었다. 다 심었다.